전기차 주차구역에 불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화재로 온도가 100도를 넘어 140도까지 급격히 높아지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방제실과 담당자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신호가 전달됩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차량에 소화약제가 뿌려집니다. 특히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배터리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주는 침윤 강화제를 뿌려 혹시 모를 열폭주를 막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쉽고 완전 진압을 위해선 물속에 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약제가 10분간 뿌려지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소방이 출동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냉각 효과가 강한 그 소화액을 활용해서 초기에 진화를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열폭주 현상이나 이런 급격한 화재 현상으로 번지지 않아서 보다 원활히 그래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최근 인천 청라와 금산군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가운데 대전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전기차 주차장 2면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든 비용은 2,800여만 원. 동구청은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지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 10대를 지상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좀 취약한데요. 요즘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이제 화재 진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률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들의 대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